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열대어 박사 자스민입니다. 오늘은 다른 공부라든지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자작용품도 아니고요. 그냥 관심이 많으신 분들과의 뭐 토론? 뭐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어항을 들여놓고 열대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주제가 조금 솔깃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며 질문을 많이 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집에서 키우는 열대어가 재테크가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고 방법을 물어보고 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열대어 키우는 것이 재테크가 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고 설명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우선 대답은 재테크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재테크라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고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보니까 재테크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취미가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래 하지를 못하고 돈만 쓰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재테크에 대한 접근은 절대로 이윤 추구가 첫 번째 목표가 되면은 힘들고요. 첫 번째 목표는 취미와 관심 그리고 힐링을 목적으로 해야 오래 갈 수 있고 이윤 추구는 취미 유지를 위한 부수적인 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열대어 키우는 것이 재테크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열대어들은 번식이 잘 되는 종부터 번식이 힘든 종까지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종류도 굉장히 많죠. 근데 재테크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게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번식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번식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키우는 노하우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노하우는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키우는 방법과 노하우를 배워야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키우는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취미가 목적이 아닌 분들은 안 죽이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취미가 목적인 분들은 안 죽이기 위해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지만 돈이 목적인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관심이라기보다는 번식만 바라보고 금방 실증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재테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지만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더더욱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재테크는 그냥 부수적인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우선은 자기가 어떤 어종에 관심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 내가 관심을 갖는 열대어가 번식은 잘 되는지 그 다음에 구하기 쉬운지 가격은 얼만지 그 다음에 인기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위에 내용들을 왜 물어봐야 되냐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어종 선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어종을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접하기 쉬운 구피를 한번 볼까요? 구피를 놓고 아까 질문을 해보면 번식 잘 되나요? 잘 되죠. 엄청 잘 되죠.
구하기 쉬운가요? 구피 굉장히 구하기 쉽죠. 어떤 종이든 뭐 어디에서든지 파는 게 구피이기 때문에 인기는 있나요? 구하기도 쉽고 키우기도 어느 정도 쉽고 이렇기 때문에 인기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쵸? 가격은 얼마인가요? 요거는 천차만별이에요. 뭐이 내용의 이 내용들의 구피가 이제 부합한가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부합하죠. 그러면 이게 재테크가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근데 구피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마트에서 파는 1,000원에서 3,000원짜리 사이, 3,000원 사이에 구피들을 취미로 키우면서 대량 번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렴하기도 하지만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판매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산다기보다는 그냥 마트 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재테크가 될까요?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개체들은 그냥 처음에 키우는 때 번식을 할수 있는 노하우를 얻기 위한 그런 좀 연습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번식을 잘 시킬 수 있고 번식을 잘 시키고 이제 키우는 노하우가 생겼다고 하면 구피들 중에도 가격이 어느 정도가 좀 어느 정도 있고 인기도 많으면서 일반 수족관이나 마트에서 구하기 어려운 종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면은 뭐 제일 많이 키우는 게 알비노 플레드라고 하는 구피인데 얘네들도 그렇고 내슈와 뭐 풀블랙, 레드 턱시도 하프문, 네온블루, 모스크루비, 뭐 블루 글라스, EMB 너무 많죠. 구피 종류가. 인기 있는 종들 중에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만큼인데, 뭐, 요런 구피들 중에서 이제 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취향에 따라서 키우시면 되는 건데, 이것들도 종류에 따라서, 종류마다 이제 또 퀄리티가 또다 달라요. 지느러미라든지, 뭐, 발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틀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도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은 뭐 퀄리티도 좋고 개체도 굉장히 이쁘고 이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판매를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와서 사가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개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체들 자체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안 죽이고 번식하는 노하우가 먼저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게 이제 그게 그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재테크가 되는 것은 구하기가 어렵거나 가격이 비싼데 저렴하게 판매를 할수 있는 어종을 선택을 해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판매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를 이제 구피로 들었지만 구피는 저렴한 어종은 뭐 1,000원부터 정말 비싼 애들은 뭐 100만 원 이상 가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싼 구피들은 없겠지만 뭐 수입해서 구피들을 데려오는 애들 중에 가격이 많고 비싼 애들을 데려와서 번식을 시키고 판매하면서 가격이 다운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구피 같은 경우에 한 종류만 이쁜 개체만 가져다가 한 라인을 계속 새끼를 뽑아서 재테크를 하면 좋겠지만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산란을 하고 근친교배가 많이 되게 되면은 기형이 많이 나오고 개체 유지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구피 같은 경우에 5년에 한 번씩은 뭐 혈석금을 하거나 아니면 라인을 교체해서 다시 새끼를 뽑아서 판매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처럼 재테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키우는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시장의 뭐 인기도, 선호도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어떤 개체가 인기가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고,
경험이 많은 바탕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뭐 시작하자마자 막 어항을 개수를 늘려가지고 막 비싼 거를 사다 놓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요. 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빨리 판매를 할수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노하우나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막 늘리는 것보다 뭐 어항 하나가 좀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가득 차면 가득 차게 되면은 또 하나를 늘리고 또두 개를 만들어 놓고 또 가득 차면 또 하나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려서 한네개 정도의 어항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집에서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그 재테크 가능한 개체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어항 숫자는 한네개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도대체 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말하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요거 재테크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은 전부 제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저 또한 지금도 재테크는 아니고 이제 뭐 아예 사업으로 나와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은 뭐저 같은 경우에도 뭐색뭐 안씨라든지 새우라든지 이런 애들은 번식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지만 키워 가지고 아, 죄송해요. 아직도 감기가 안 나서서 저도 키워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열대어를 키워서 재테크를 한다고 할수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경험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경험이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왔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구피로 재테크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안씨라든지 새우라든지 이런 걸로 재테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테크를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좀더 재테크에 대해서 많이 알으셔야 돼요. 이제 뭐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개체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개체를 보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재테크를 하기 쉬운 어종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어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뭐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모두 알고 있어야 재테크가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요. 뭐 이제 재테크를 하면서 뭐 주의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음 재테크 편에서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편에서는 재테크 하기 쉬운 어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한탑10 정도 뽑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뭐 재테크를 될까요? 라는 질문에서는 그냥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그거를 돈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게 주요 저기요 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재테크를 한다고 해도 주의할 점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섣불리 했다가 신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시더라도 주의점이라든지 만약에 나중에 가가지고 뭐 띄어야 되는 뭐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재테크 편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안녕.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